현역 공군병사가 선임병 부탁으로 지난해 대입 수능 시험에 대리 응시한 걸로 드러나 군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험표 사진과 다른 사람이 앉아 시험을 봤는데도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진주 모 공군부대 병사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휴가를 내고 서울에서 대입 수능 시험을 봤습니다. 이른바 명문 사립대생인 A씨 본인 시험이 아니라 부대 선임 B씨 이름으로 대리 응시한 겁니다. 선임병 B씨 사진이 붙은 수험표, 또 B씨 신분증을 들고 시험을 쳤고, 이렇게 받은 성적으로 B씨는 서울 한 사립대에 합격까지 했는데 등록은 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에 신고돼 뒤늦게 드러났고, 서울시 교육청 조사를 거쳐 군과 경찰에 각각 넘겨졌습니다. 군사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범행 동기와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인데, A씨는 선임병이 자꾸 부탁해 거절을 못했고 대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전역한 B씨는 민간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응시자 얼굴이 수험표, 신분증 사진과 다른데도 사교시 내내 무사 통과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 교육청은 시험 감독관들의 비위나 실수는 없었다고 했고, 현직 교사들도 걸러내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시험을 한참 집중해서 치르고 있는데 와서 고개를 들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 자체에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개 들고 수능원서 사진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워요. 15년 만에 발생한 대리 수능 사건을 계기로 현행 시험 감독 체계에 허점이 없는지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